우리가 꼭 사용하고 또 이용해야 하는 포스트 오피스 우체국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우체국은 소포, 편지, 은행, 전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우체국에서의 서비스는 어떻게 다를까요? 미 연방 미국 우체국의 크게 다른 점은 우체국 내에서 여권 신청을 할 수 있으면서 집을 이사를 가면서 열쇠 수령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PO박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편물의 종류로는 국제 우편과 국내 우편으로 나누어져 있고 보통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보통 우편과 빠른 우편, 특급 우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우체통의 모습은 일반적인 우체통의 모습은 아니고요. 미국의 전반적인 우체통의 컬러는 블루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에서의 우체통은 드라이빙 우체통으로서 차에 앉아서 바로 우편물을 우체통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우체통입니다. 하루에 한 번 픽업을 해가고 있고 일반적인 우체통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두 번 픽업을 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우체국 내에 손님들이 소포를 붙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저울이 있고요. 이따 영상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각종 우편물을 신청하시면서 작성하시는 신청서의 보관 장소입니다. 이 신청서를 잘 보시고 맞게끔 제출하셔야지만 비용도 절감하실 수 있고 안전하게 메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우체국에서는 모든 곳에 렌트 PO 박스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메일은 내가 메일링 박스에다가 보내는 곳에다가 우편물을 넣는 그런 박스 모습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프라이어리 메일이라고 해서 고정된 금액으로 무게하고는 상관없이 이 박스에 넣어서 보낼 경우에는 세 가지 종류로 해서 그 금액만큼만 지불을 하시면 국내에, 미국 내에 어디든지 발송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자, 모든 우체국에서의 그 분위기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요거는 지금 PO박스 금액입니다. 한 달 요금과 3개월, 6개월, 12개월 연금이 틀리게 되어 있고요. 모든 우체국에서는 저렇게 안전 방어벽이나 방어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모를 강도 사건에 대한 부분이 있기를 대비하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이 프라이어리 메일은 박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한 뒷면에 봉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봉투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격의 차이는 봉투가 조금 저렴합니다. 모든 우체국 내에서는 포장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뽁뽁이라든지 박스 테이프, 그 다음에 기프트 박스, 그 다음에 포장 비닐 같은 거를 판매하고 있는데 사실 전반적으로는 바깥에 외부에서 사시는 것보다는 가격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시다면 가능한 외부에서 박스나 봉투를 구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급하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체국 내에서 사용하셔야 되겠죠. 무료로 주고 있는 포장 박스 테이프는 없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영상은 뭐 기프트 카드에 관련되어 있는 생일 카드, 뭐 각종 웨딩 카드에 대한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PO 박스는 정통적인 미국의 클래식한 PO 박스입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이 보여질 수 있게끔 반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우체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주 여러 가지의 중요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Certificate of Mail은 내가 보낸 거에 대한 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 메일 제도이고요. 두 번째 Certified Mail은 1번에 플러스 시간까지 알 수 있는 등기 속달의 개념입니다. 세 번째로는 COD, Collector of Delivery라는 게 있는데 $1,000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 우체부가 물건 박스나 우편물을 수령인에게 보여주고 돈을 대신 받아다 주는 서비스입니다. FedEx나 UPS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미국 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으러 가야 되는 먼 곳이나 내가 물건을 전달하기 전에
좀 위험하다 아니면 미심쩍다라는 경우에는 COD로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좋고요. 네 번째 머니 오더라는 경우에는 개인 체크를 꼭 써야지만 되는데 아니면 회사 체크를 쓰셔야 되는데 체크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금을 보내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수령인의 이름을 기재해서 체크 대신 사용하는 품목입니다. 다섯 번째 insured mail은 우편물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인데 분실이나 파손 시에 대해서 나중에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100% 커버가 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registered mail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가품에 대한 보상과 누가 보내는 거에 대한 비밀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어떠한 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발신자에게는 영수증만을 지급하고 배달했다라는 완료증은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는 우체국의 내의 모습을 다시 한번 쭉 보신 다음에 또 한편의 우체국 내에서의 여권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영상 속에서 대부분의 우체국의 모습은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구조 또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시게 되면 좀 낯선 모습으로 당황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한두 번 이용을 하시게 되면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게 우체국의 서비스입니다. 다만 우체국은 대도시일수록 불친절합니다. 시골일수록 친절하고요. 우체국 내에서 여권 신청은 보통 미국 시민권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16세 이하의 자녀가 신청할 때에는 부모가 꼭 동반을 해야지만 되고요. 특히 7가지는 서류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여권 사진이 미국에서는 사진관이 여러 군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추천드리기에는 코스트코의 사진을 찍으시는 게 비용도 저렴하고 또한 문제가 될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코스트코가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이사를 간다면 꼭 해야 될 일이 우체국에 가서서 새로 이사갈 주소를 신청하시고 내가 기존에 살던 곳에서 오는 메일을 forwarding, 전달을 받는 신청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영주권자까지는 이민국에다가 내가 이사를 간 다음에 어디로 이사를 갔다라고 주소 변경도 신청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같이 신청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우편물 홀드 서비스인데 장기적으로 집을 비우시는 경우 여행을 가시거나 출장을 가시거나 하시는 동안에 맥시멈으로 30일 동안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고 우체국에서 보관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나중에 찾으실 때는 직접 가셔서 한꺼번에 찾으실 수도 있고 우체부가 전부 다 같이 보내달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우체국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를 말씀드렸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